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닉네임이 안 뜨는데도 이제 프사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밤톨무지개님, 틀리에지양님, 케빈유님, 굿뉴스님, 김원호님, 구식해뉴코님, 핑크마카로님, 앤디님, 벤님, 선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건 꼭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좌파들에게 문재인이라는 리더가 위대한 이유는 사상 초유의 방송 장악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문재인의 시절은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맞고 잤죠. 김어준이 출근길, 주진우가 퇴근길, TV시사 앵커에는 김제동,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팟캐스트로 정부를 까던 1위부터 10위까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꽂아준 듯한 라인업. 우리는 그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좌편향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들에게 인정받는 보수 패널로 인지도를 올린 사람이 여론조사로 당원 투표를 뒤집고 당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장악을 해놨으면 어떤 알박기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 세계가 그따위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태계를 지켜주는 그 수호자가 필요하겠죠. 그 역할이 뭐냐? 방통위와 방심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리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현주. 이 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상혁이라는 인물이 한 나쁜 짓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어버리니까 이분이 실무진을 조지죠. 담당 국장 과장이 심사위원장한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바꿨습니다. 깎아서 바꿨습니다. 그 일로 담당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 줄줄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한상혁은 8개월째 버팁니다. 그 어마어마한 짓을 과장 국장이 스스로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럼 그 위에 한상혁을 잡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꼬리 자를까요? 한상혁 잡으면 또 그 위에 있을 거니까. 있겠죠. 감자 캐고 있겠죠. 책방에서 앞치마 메고 쇼하고 있겠죠. 지금 과장 국장에 다 뒤집어 썼어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 인생 파탄 나고 지들은 버티고 월급 받고 어딘가에서 감자 캐고 있어요. 근데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한 짓은 많이 모릅니다. 이분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김어준 같은 편파 방송에게 면죄부 주기, 그리고 천하나 문모론 같은 가짜뉴스 유포한 애들 면죄부 주기,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패널 80명에 우파 패널 0명 이렇게 만들어도 눈 감아주기, 이런 건 다들 예상했던 일이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정현주 방심위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현주 때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웹사이트라든가 소셜미디어 이걸 풀어줍니다. 원래는 이게 발견이 되면 국정원이 방심위에 요청을 해요. 접속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단이 되는 구조예요. 특히 북한의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는 경우는 더 위험하죠. 근데 방심위가 국정원의 그 요청을 수년간 거절해왔다는 겁니다. 미쳤죠? 북한 체제 찬양하고 김일성 찬양하는 게 노출이 돼서 국정원이 이거 좀 차단해달라 그러면 방심위가 그걸 쌩까고 풀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보수 정치인이 살아가고 있다면 단식에, 1인 시위에, 삭발에 뭐든지 다 해서 뱃살이고 머리카락이고 하나도 안 남아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여기저기 드러누워서 다 거짓골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전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제 위치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 배송, 화환, 화분, 꽃배달, 1855-0410, 네시플라워,